막연한 공포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한 3,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이쪽에 물량이 좀 많이 모여있죠. 자료를 넣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조정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합해져서 미쳐질 영향이 약하다. 과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겁내야 할 상황인가?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제 전세 마치면 되겠구나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물량이 또 많이 들어오고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왕창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또 뒤에 들어오는 물량도 많다 보니까 시장에 좀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시장이 크게 또 폭락하는 거 아닐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비록 제가 목 상태는 좀 좋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물량에 대한 문제, 올림픽 파크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뒤로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하고요. 막연한 공포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우선 말씀드릴 것은 2024년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들어오는 물량만큼이나 많은 물량을 우리는 이미 소화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헬리오시티가 거의 9,500세대가 넘는 물량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지속적인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지나온 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겁내야 할 상황인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도 한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료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지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2018년 말부터 19년 9월까지 입주장 흐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도를 지금 보시면은 송파만 있지 않죠. 자, 송파에 헬리오시티가 있지 않, 물량이 일단 들어오게 되지만 송파와 이 수요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들을 제가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강남, 그죠? 그리고 강동.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은 광진구, 좀 더 넓게 가면 성동까지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동작구, 그리고 저쪽에 미사, 아래쪽으로는 성남까지. 다 영향권에 같이 서로 수요를 공유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 좋은 자리 중에서, 내가 좀 더 그 주거의, 편의성을 찾아가거나 어떤 전세 가격이 매력적인 물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이 안에서 서로 주거 수요를 주거니 맞거니 하면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헬리오시티죠. 2018년 12월에 9,51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었고 단일 단지 규모로는 최대치 물량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서 바로 두 달 뒤에 개포 레미안 블레시지 게레브레에서 1957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한 거죠. 이 당시에 개포 일대에 그 물건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가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강동에서 다시 물량이 들어옵니다. 레미안 솔베뉴 삼익그린 1차가 1900세대 정도가 입주를 또 합니다. 이제 조금 소화를 시킬만 하니까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다시 또 물량이 들어옵니다. DH 아너이즈에서 1300세대가 또 들어와요. 2019년 8월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소화가 다 되어 가나 하니까 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옵니다. 바로 고덕 그라시움이죠. 2019년 9월에 4932세대, 거의 5000세대 가까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던 물량들을 다 적은 게 아닙니다.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되는 약간 소규모 물량들은 적지 않았을 뿐 그 물량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미사 그리고 가밀 이런 데에서 미사지구랑 가밀지구에서 한 3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간 안에 총계를 한번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던가 24,000세대가 넘는 24,184세대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작은 물량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그때 공급받았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그때 들어왔었는데 이 구간 안에서만 말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 2024년
11월부터 들어오는 올파프부터 한번 어떤가. 자, 지도가 좀 다르죠? 왜 다른지 여러분이 보면 아실 겁니다. 자, 먼저 들어오는 곳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2014년 11월, 2014년 11월에 바로 이제 둔촌주공이 재건축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12,032세대 최대치 물량입니다. 단일 규모로는.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들어오나 봤더니 2025년 1월에 레면 라그랜드가 들어옵니다. 여기 어디예요? 네, 그 이문뉴타운 3구역입니다. 이민 3구역입니다. 2025년 1월에 3,069세대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딱 보셔도 뭔가 수요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는 아닌데 여기 사시던 분이 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여기 있는 분이 일로 가기가 쉽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수요가 조금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물량 면에서 같이 들어오니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동북권, 동남권 정도 안에서만 지금 거의 소화가 되는 물량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3월에 되니까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1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뭐 굉장히 핫했던 아파트였죠. 지금 올파포하고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약간은 서로 약간 연관될 수는 있지만 기간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11월과 3월이니까 아마 소화가 다 될 쯤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들어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장이 자이 레디언트 2025년 3월에 들어옵니다. 장이 4구역이죠. 2840세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올파포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휘자가 들어옵니다. 2025년 6월에 1806세대가 들어옵니다. 휘경자이죠. 휘경뉴타운에서 물량이 또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물량이 좀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은 단계 반짝하고 끝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물량이 장위 쪽, 동대문 그리고 성북구 쪽의 일대에서 조금 소화시키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끝을 내려다가요. 그래도 여러분께 정보는 정확히 드리고 싶어서 하나가 더 있어요. 2025년 6월에 메이플자이가 3,3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이 강동도 거리가 이 장위나 이문뉴타운하고는 상당히 좀 멀지만 메이플자이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수요죠.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영향권에 같이 보아야 할 자리인가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다 모아 담아 보았을 때 총 공급 물량이 24,942세대입니다. 아까 24,100 몇십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900세대가 되는데 이거 메이플자이를 만약에 여기서 뺀다고 하면 3,000세대 빠지니까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헬리시티 입주 물량 시점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수요가 많이 좀 분리되는 지역인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간이 좀 단기에 물량이 많이 모여있기는 해요. 지난 헬리오시티는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물량이 들어왔다면 이건 한 7개월 사이에 물량이 꽤 많이 2,100세대가 들어오는 거니까 단기 물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린 물량만 다는 아니고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전체적인 물량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서 엑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기간별로 해서 수요가 좀 공유되는 자리 물량만 쏙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헬리오시티가 들어왔던 고해 한 10개월 정도 구간 안에 24,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들어왔고요. 이걸로 안 끝나고 또 다시 잠실 그리고 가밀 그리고 고덕에서 고덕 주공 단지들이 쭉 또 들어옵니다. 3단지, 5단지, 7단지 쭉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거마뉴타운 또 물량이 들어오고요. 산성역 포레스티아에서 성남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만 또 21,000세대가 한 10개월 사이에 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서 보면 또 그 뒤 1년 뒤를 또 보시면은요. 가밀지구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강남권도 그렇지만 위례신도시까지 물량이 쭉 들어오면서 19,000세대가 또 들어와요.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지금 뭐 여기 지금 여기가 총계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23년까지도 24,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매
해마다 한 10개월, 11개월 사이 계속 이렇게 2만 세대가 넘는 물량들이 계속 쏟아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4년 말부터의 시작되는 물량은 단기에는 2만 4천 세대가 넘는 물량이 들어오지만, 지금 그 뒤에 2025년 11월부터 해서 2026년 4월까지 물량 보면은요, 13,000 세대가 답니다. 이 뒤로 더 뭔가 자료를 넣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요.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지를 못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1,000 세대, 2,000 세대 들어오는 게 뜨문뜨문 들어갈 뿐입니다.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단기 반짝 물량이 좀 많이 물렸다. 그 뒤부터 물량이 없는 거고요. 그 과거에 우리가 헬리오시티 이후로는 실수적인 물량이 계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다. 이게 엄청난 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았던 2018년부터 그 이후에 과연 시세는, 전세 시세는 어땠고 매매 시세는 어땠나를 한번 볼게요. 자, 송파 먼저 보면은요, 송파. 지금 가장 많이 빠졌던 그 변동폭이 가장 컸던 게 0.68% 빠진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되게 짧죠. 딱 지금 입주장을 지나는 그 전후로 해서 6개월 정도만 조정받은 거예요. 조정폭도 크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강동은 어땠나? 마이너스 1.02%,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간도 길어요. 왜 그런가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강동은 이때 굉장히 입주장을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장. 그래서 그 강동에 있는 그 고덕주공 단지들이 쭉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뭐 3위권 1차까지 해서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앞에 그 헬리오시티가 물량이 또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타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이유를 잠깐 정리하면요, 일단 입지의 차이입니다. 위에 상위급지에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여기로 수요가 빨려 들어가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장기간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기간 공급. 장기간 과공급이라고 할게요.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단기에 반짝 물량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타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짧게 들어오는 것보다 길게 물량이 계속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강남을 한번 볼게요. 강남 보시면 의외죠. 1.14% 더 많이 빠졌어요. 강동보다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전세는 결국은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 근데 송파가 있고 강남이 있고 강동이 있으면 이게 가장 이제 중간 역할을 한 자리잖아요. 여기 물량이 많이 나오면 굳이 비싼 전세를 주고 일로 가지 않고 일로 들어옵니다. 상위급지로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하위급지에서 올라오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가운데에 있는 지역에 좀더 힘이 좋은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전세를 낮춰야만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강남에 물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조정폭만 보면 0.48% 빠졌지만 굉장히 장기간, 다른 곳들보다도 더 장기간 전세가 하락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급지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남에 지금 물량이 또 있었죠. 자체 물량도 있는데다가 또 상급지 강동으로 송파로 물량 계속 수요를 뺏기는 상황이니까 장기간 조정을 계속 받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같이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0.38%가 하락했고요. 기간도 단기간 딱 우리가 이제 헬리오시티 공급 물량 들어오는 한 6개월 정도만이 사실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세만 그런가, 매매는 어떤가 볼까요? 매매는 지금 전체적 구간을 다 놓고 봤습니다. 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매매 가격은 그 전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송파요. 회복하는 거볼수 있고, 낙폭도 훨씬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동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먼저 전세보다 매매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같이 비교해 보실 게, 전세값이 지금 2022년부터 23년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때의 낙폭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강동은 좀 여파가 있었지만요. 강남도 보시면은요,
전세 가격보다 매가가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요. 과거에 대해 그 물량 구간에서 오는 조정보다는 이 구간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조정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과거 그 물량 구간이 이때에 비교해 보면은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지금 전세의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물량에 따른 하락폭이 크지 않을 뿐더러 매매 가격은 거의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의 구간의 조정 역시 이런 지금 2023년 초까지 벌어졌던 상황하고 비교해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올파프 12,000세대 공급하는데 이에 따를 리스크 어떨까? 한눈에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미 많은 과고 공급 물량을 과물량 구간을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2018년부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있었다. 그런데도 타격이 크지 않았죠. 그리고 국적 물량의 여파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사실은 2022년부터 3년까지 전세 하락폭에 비교해 보면 되게 미미한 수준이더라. 그래서 물량의 여파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타격을 주지 않더라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힐리오시티로 시작된 입주 물량과 24년 지금 올파포를 이어가는 물량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만 1000세대 정도에서 그 전후로 물량이 지금 들어오는 것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올파포 이후에 들어오는 물량은 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좀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적으로 단기 물량이 쏟아지는 것보다 장기간 계속되는 물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과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단기간에 물량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올파포 뒤로 이어지는 입주 물량은 그 어떤 입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상이한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파포 물량 딱 들어오고 나면 이 송파 강동 일대에서의 어떤 전세의 조정은 그렇게 크게 더 단기간 잠깐 일어나고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뭐 동대문구, 성북구 일대의 물량에 대한 조정은 그 시점에서 잠깐 일어나겠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같이 합해져서 미쳐질 영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힐리오시티 이후에 지속적인 입주 물량은 있었죠. 그래서 힐리오시티 이후에도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잘 소화해냈는데, 이 202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물량이 극히 적어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일시적인 전세 가격이 조정됐고 나면, 단기간에 반짝 조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세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단기간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단기 과물량 구간에는 전세에 대한 조정,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라는 것은 2024년 11월 올파포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2025년 상반기 6월 정도까지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월 정도면 끝날 것 같지만 좀 넓게 본다면 6월까지 그 기간 안에는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좀 상대적인 열의에 있는 급지들은 좀더 전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성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입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다면 전세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파크포레오 입주 물량에 따른 리스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겁낼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공급의 어떤 추이가 물량만 보면 비슷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아주 구간이 단기간 짧게 물량이 들어올 뿐 그다음부터 물량이 없다라는 점도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 요 시간 이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러면 내가 올림픽 파크포레온 주변에 또는 올파포를 전세를 놓을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내가 전세를 맞출 사람이라면 어떤 시점을 좀 활용해야 될까?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확한 정보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입주 데이터 물량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